로드 FC 050 메인 이벤트 페더컵 타이틀전. 어느 쪽이 이기던 양 선수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바뀌게 될지. 이정현 선수 돌격 자세 벌써 잡고 있고요. 야수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메달컵 타이틀전.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스텝을 경쾌하게 밟고 있는 건 이정현입니다. 네. 지금 로우킥 했는데 거리 잘 맞지 않았고요. 천천히 압박하고 있는 이정현. 오블릭킥으로 밀어냅니다. 최무겸 선수 하면 굉장히 카운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 셋업도 없이 들어갔다가는 바로 지금 최무겸 선수의 카운터에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우스포 스탠스로 바꿨고요, 이정영. 네. 자, 천천히 거리 체크. 앞손을 찔러주고 있는 이정영. 왼손 훅 벗어났습니다. 왼손. 페이지 중앙을 잡고 있는 건 이정영 선수고요. 네. 로우킥. 천천히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최무경 선수, 이정영 선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손 후 빠져나갔습니다. 라이트. 라이트가 서로 엇나갔고요. 예. 카운터 공격을 언제 어디서나 좀 장전하고 있는 최무겸. 왼손 후! 자, 순간적으로 사우스포 스탠스로 바꿨고요. 네. 그 순간 상대방의 앞발을 잡으면서 뒷숨을 날렸던 이정영입니다. 네. 천천히 상대방의 수를 보고 있는 최무겸. 그렇습니다. 스탠스 바꾸면서 헤드킥. 앞손으로 상대방의 킥을 잘 흘려냈고요. 예. 다시 한번 경기가 시작됩니다. 최무겸 선수는 일단 굉장히 침착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왼손! 그러다가 언제든지 카운터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최무겸. 네. 천천히 이정영을 바라보고 있는 최무겸 선수입니다. 자, 이정영 선수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젠. 팽팽한 긴장감. 앞선 찔러 넣습니다. 라이트 바디킥. 지금 최무겸 선수가 킥을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네. 최무겸 선수는 킥으로 먼저 상대방의 거리를 잡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이제 2분 20여 초 남겨두고 있는 1라운드입니다. 앞선 잽 들어갑니다. 로킥.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최무겸. 다시 KD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왼손 채 날카롭게 꽂힙니다. 다시 앞손. 로우킥 라이트 카운터. 지금 라이트 카운터 타이밍에 이정용 선수도 레프트로 같이 받아쳤거든요. 네. 로우킥 원투. 스탠스 바꿉니다. 바디킥. 인사이드 로우킥 이정용.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서고 있습니다. 천천히 앞손으로 거리 체크, 스탠스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정영 선수가 저 최무겸 선수의 저 카운터에 앞서서 어떤 거를 준비해 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사우스포 스탠스의 미들킥, 그 다음에 뒷발 말고는 보여 준 게 없습니다. 예. 자, 앞손을 3연타로 꽂아 넣었던 최무겸 선수입니다. 원투! 오! 훅 들어갑니다! 지금 최무겸 선수가 이정영 선수의 왼손 카운터에 앞서서 크게 더 돌려줬거든요. 네. 안에 막혔습니다. 왼손 거리가 안 맞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이정영 선수, 최무겸 선수의 타이밍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선수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천천히 좀 전진하고 있는 이정영.
프론트킥으로 밀어냅니다. 순간적으로 흐름을 끊어줬고요. 최동경 네. 이정용의 레그킥. 이정용 선수 저 뒷손을 최문규 선수가 앞손으로 자, 리듬을 같이 맞아주면서 이정용 선수의 흐름을 끊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돌아면서 거리를 잘 맞추면서 네카운터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면 연타 들어갑니다. 오! 훅 들어갑니다. 오! 자, 계속해서 오! 아! 그랬어요. 걸립니다. 들어갑니다. 자, 15초. 펀치. 자, 몸을 뒤져서 쓰러집니다. 자, 위쪽으로 눌러주면서 이정용. 이정용의 오른팔을 눌러주고 있는 최무경. 최무경 선수도 이정용 선수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1라운드 종료. 1라운드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정용 선수의 그 거리를 최무경 선수가 잘 맞춰주는 척 맞추면서 카운터로 반격을 했는데요. 네. 라운드 후반에서는 선수가 주먹이 엉키면서 최무경 선수의 카운터도 맞았고요. 최무경 선수 역시 이정용 선수의 카운터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예. 저 레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카운터 공격을 막 준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냈었고 왼손 후까지. 마지막에 여기서부터였죠. 펀치가 섞이면서 두 선수가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최무경 선수의 저 오른쪽 눈도 크게 물들었고요. 이정용 선수의 오른쪽 눈도 크게 물들었습니다. 예. 과연 2라운드에는 두 선수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게 될지. 최무겸 선수 지금 세컨과의 작전 타이밍에 있어서 오케이 사인을 보냈고요. 네. 어떤 작전을 짜고 왔는지 2라운드가 어떻게 바뀌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메달급 타이틀전 2라운드 출발합니다. 전진하고 있는 이정용. 사실 이정용 선수도 좀 참 좋았던 게 아까 전에 그 카운터의 카운터 그리고 난타적인 타이밍에 있어서 가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 가드가 조금이라도 떨어졌어도 클린 히트가 정확하게 꽂히면서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킥 공격 최무경 앞선 앞발에 쳐주시면 너무 반사돼. 화이트 바더 받던 이정용 선수입니다.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이정용. 자, 앞선 싸움 다시 한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정용. 네. 공도 조금씩 압박하고 있고요. 최무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KD 쪽으로 압박하고 있는 이정용. 라이트. 저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펀치는 천무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가짜와 그다음에 위아래 스텝을 통해서 섞어 줘야지 타격 세대를 섞어 줘야 천무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바디킥 최무경. 아니면은 최무경의 저 카운터를 감수하고 나서 아까처럼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자, 헤드킥도 피해냈던 최무경 선수입니다. 이정경 선수도 뭐 거침없이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우킥. 스탠스를 좀 자유자재로 바꿔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천천히 이정경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최무경. 거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뒷손으로 상대방의 뒷손을 내 앞손으로 잡아주고 있는 최무경이고요. 네. 이정경 선수 역시 전체적으로 뒷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찔러넣고 있는 이정용. 카운터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주먹이 나가지 않았던 이정용이고요. 네. 지금 위아래로 손을 흔들어주면서 최무겸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원투 안면에타. 지금 순간적으로 원투 레프트까지 해서 상대방을 맞췄거든요. 최무겸. 네. 러킥. 왼손 찔러넣습니다. 다시 되갚아주고 있는 최무경.
이승윤 선수 라이트 좋았습니다. 네. 자세 낮추면서 태클 준비. 이정현 선수가 태클을 하는 걸 처음 보는데요. 네. 자, 일단 더블랙을 공략하고 있는데 스프롤로 방어하고 있는 최무경. 그리고 밀어냅니다. 왼손. 인사이드 로우킥. 발목! 원투! 일단 프론트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무겸 선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와 가짜와 그 다음 위아래 스텝을 통해서 손목을 시켜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로우킥 받아주면서 라이트 카운터. 머리 뺀다, 머리 뺀다, 무겸아. 이정용, 잽을 찔러넣고 있습니다. 라이트, 바디, 어, 걸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왼손, 화이트, 하비네터, 포까지. 이정현, 데미디를 조금씩 가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왼손, 어, 걸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위기입니다. 위기, 최무경. 네, 시청드리고 있는 최무경. One minute remaining in round two. 자, 두 선수 모두 데미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정현 선수 원투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정현, 화이트. 빠져나가고 있는 최무경. 압박하고 있습니다. 왼손 다시 앞서 선수 라이트 바디 그리고 왼손 이번엔 걸립니다. 이번엔 최무겸의 라이트를 보여줬습니다. 묶고 있습니다. 이정영. 네. 재봉경 상대도 힘들어. 먼저 해. 천천히. 라이트. 그리고 다시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무겸의 왼쪽 눈에서 파킹을 냈습니다. 네. 이정용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15초도 남지 않은 2라운드 달려갑니다. 펀치교와 최무겸은 저 이정용 선수 저렇게 난타전을 해서는 더 좋은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라운드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자, 2라운드에는 최무겸 선수가 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최무겸 선수가 좀 더 예전 스타일대로 상대방을 킥으로 먼저 머리를 잡아주면서 자신의 펀치를 칠 수 있는 그런 아웃복싱을 하는 게 좀 더 이정현 선수에게 까다로운 것 같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저 카운터가 미스블로우가 났을 때 이정현 선수의 연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최무겸 선수가 좀 재미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정신력으로 잘 이겨냈고요, 최무경. 그렇습니다. 3라운드는 어떻게 보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센터 아웃. 센터 아웃. 두 선수가 정말 2라운드에는 좀비처럼 싸웠습니다. 지금 이정현 선수도 저 최무경 선수의 라이트 카운터를 맞았거든요. 네. 맞으면서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3라운드. 최무겸 선수의 이제 왼쪽 눈에 좀 컷이 있고요. 미들급의 황인수 선수죠. 예. 왼쪽은 팀원의 이창석 감독님입니다. 일단 이 지혈을 위해서 잠시 유도 터치를 좀 받고 있고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호흡을 고르고 있는 이정영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예. 눈 위쪽에 살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많이 얇고 언제든지 컷이 날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좀 경기를 할 때나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 컷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예.
자, 두 선수가 2라운드까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3라운드 출발합니다. 앞손을 제어하고 있는 이정혁. 천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졌던 이정혁. 왼손 로킥 라이트 카운터. 지금 이정혁 선수가 최무겸 선수에 맞서서 저 왼쪽 레프트 카운터를 계속 치고 있거든요. 아까 1라운드부터요. 네. 최무겸 선수도 저걸 좀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천천히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혁 선수의 레프트 카운터가 나오면서 중심이 앞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저 나와 있는 왼발 앞발을 좀 로우킥으로 좀 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최무겸. 천천히 다가서고 있는 이정영, 밀어내고 있는 최무겸. 자세 낮추면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속임 동작. 자, 최무겸 이제 스텝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천천히 좀 스텝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줍니다. 저 김세영 선수와 이제 타이틀 도전권 대결에서도 이정현 선수가 저 레프트 훅 카운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최무겸 선수의 경기에 있어서도 저 레프트 카운터가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펀치 교환했습니다. 뒷손을 던져봤던 이정현. 왼손 바디. 다시 앞손으로 대갚아주고 있는 최무겸. 라이트 레프트 훅까지 훅은 벗어났습니다. 3 minutes remaining in round 3.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킹 낮게 앞선을 던져봤던 이정영. 자, 레프트에 좀 라이트로 반격했었던 이정영. 예. 다시 깊게 찔러 넣습니다. 로킥 벗어났습니다. 자, 두 선수의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라이트! 자, 붙었습니다. 자, 웃고 있는 이정영 선수입니다. 왼손. 천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왼손. 원투로 던져봤던 이정영. 최무겸 맞았고요. 예, 로킥.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좀 밀리는 경기를 했을 때는 심판한테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방을 이정영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밀리면서 카운터가 들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혀줘야지 저런 밀리는 그림이 나와도 심판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이정영 선수처럼 가드를 조금 단단하게 하고 연타 개수가 많고 하는 그런 선수한테는 저렇게 밀리는 경기를 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왼손 걸렸습니다. 원투 대갚아주고 있는 이정영. 네, 잽으로 좀 끊어졌고요. 최무겸이요 이번엔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최무겸을 도발하고 있는 이정영입니다. 1분 30초. 다시 앞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왼손 서로 카운터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잽 들어갑니다. 잽으로 흘렀고요. 바디 라이트까지. 사실은 오히려 저게 최무겸 스타일이거든요. 예. 1라운드 때부터 저렇게 조금 자기 스텝을 떼어주던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고요. 다시 한번 닥터 체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무겸 선수의 출혈로 지금 최무겸 선수가 세컨의 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케이 사인을 했거든요. 예. 세컨에서는 남은 시간은 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최무겸 선수한테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미지로 봤을 때는 최무겸 선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1분 안에 좀 승부를 봐야 하는 게 최무겸 선수의 이제 숙제거든요. 네.
최보겸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경기를 조금 마지막 1분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좀 더 자신이 이제 카운터를 받는 그런 경기는 이미 1라운드에서 2라운드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보겸 선수가 1점 정도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밀리는 그림을 보여줬고, 그리고 데미지에 있어서 2라운드 중반쯤에는 비틀비틀 거리는 동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심판한테 분명히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에게 데미지를 입혀서 다시 한번 2라운드에 뺏겼던 점수를 뺏어가야 합니다. 이정용 선수의 나머지 1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용 선수 역시 이제 타이틀 도전자답게 예. KO 또는 이제 피니쉬를 노리기 위해서 좀 더 달려들어야지 이제 격투 팬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타이틀을 가지지 못했던 간에 3라운드를 앞서는 그런 1분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에서 이정용 선수의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패 떠나서 마지막 1분이 본인에 있어서 앞으로 격투 인생에 있어서 좀 임팩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무겸 선수도 좀 얼굴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페더급 타이틀전 마지막 1분입니다. 이정용 역시 계속해서 좀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왼손 킥은 벗어났습니다. 저는 저 최무겸 선수의 저 오른쪽 컨팅이 된 왼쪽 눈보다 예. 오른쪽 눈에 분상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아마골 쪽이 약간 좀 의심이 됩니다. 자, 일단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태클! 자, 일단 스프롤로 가까스로 방어했습니다. 태클 시도까지 보여줬던 이정용 선수였고요. 자,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안면에 차. 자, 두 선수가 마지막 접목도 힘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펀치 교환합니다. 라이트, 왼손 다시 한번 피해냈고요. 안면에 타 들어갑니다. 이정용. 자, 이정용 선수 자부심을 낮추면서 네. 가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졌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정용. 파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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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위쪽에서 눌러주면서 파우딩.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지금 오른쪽 눈이 상태가 좀 굉장히 제가 봐도 사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커팅이 된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에 이제 부상이 좀 더 심해 보이거든요. 네. 저렇게 이제 아나골절이 만약에 일어났었다면은 이정용 선수와 경기에 있어서 이정용 선수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시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리를 좀 더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자, 지원 양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후반에서도 보여줬던 저 이정용 선수가 중심을 좀 낮춰주고 가드를 좀 단단하게 하면서 주는 여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한 차례 또 태클 시도까지 보여줬었던 이정용 선수였고요. 마지막에는 두 선수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좀비처럼 싸웠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50 페더급 타이틀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전원일치로 만장일치 블루코너 센짐 이정용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정용 선수가 새로운 로드 FC 페더급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선수입니다.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Undisputed Road FC Heavyweight Champion, Jung Yong Lee! Road FC 새로운 패드급 챔피언 이정용 김대환 대표와 박상민 부대표님께서 함께 시상하시겠습니다. 이정용 선수가
만점으로 폭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정용 선수와 최부겸 선수 두 선수의 인터뷰를 모두 만나보겠습니다.